예, 이번 시간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시기란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시기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자, 물건을 판매한 시기를 말하죠. 이 공급 시기는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공급 시기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를 3월 1일 날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쉬운 말로 바꾸면 팔았다면 그판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상관없이 이 회사가 법인이라면 일기예정 과세기간 일기로 보고요. 일기예정 신고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세기간 귀속시키는 거에 결정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거래의 징수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거래의 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자세히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하는 거죠. 건물 같은 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현금, 외상, 할부 판매. 그래서 할부 판매는 1년 내 대금을 받기로 하고 나누어 1년 내 대금을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한 걸 말합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죠. 예. 두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수익인식 시기, 회계에서 수익인식 시기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해당되는 재화를 주는 때가 수익인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세법에서 공급 시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로.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중요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건데, 1년 초과된 겁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왼쪽에 잠깐 보시면. 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6월 이상인 경우. 우리가 계약서 쓸때 이런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계약금. 그 다음에 계약금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받고, 중도금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잔금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주는 자 이상 있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지급한다라고 해서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고 합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은 완성에 따라서 몇 프로 완성되면 돈 얼마 주고, 몇 프로 완성되면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이 구획할 수 없는 저와의 계속적 공급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건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예, 단이라고 써놓은 건. 일단 이걸 먼저 외워야 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고요. 그 재화 공급에 대한 대금을 3년에 걸쳐서 3회, 3번 나누어 받기로 했다. 각 대금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나누어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씩 받았겠죠? 대금을 받은 거는 100만 원이고 이 받은 날 있잖아요. 받은 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받은 날이 뭐라? 공급식이다. 그래서 300만 원씩 팔았을 때 물건 한꺼번에 3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공급식에는 대금을 받는 날을 공급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다 하면 세금 계산서는 100만 원에 이제 부가세 별도라면 1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첫 번째 받은 날이 물건을 전체 300만 원씩 팔았지만 첫 번째 받은 날이 이 100만 원에 그 해당되는 이 금액이 첫 번째 공급식이라는 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 공급도서 마찬가지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반환 조건부 판매. 그 쓰고 나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동의 조건부 판매. 예. 동의를 해야지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반환 조건부 판매는 반환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이거 물건을 쓰시고 용기를 그 반환을 해야지 됩니다라고 그랬다면 용기까지 반환이 이제 돼야지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은 반환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한부 판매가 있는 거는 그 기한이 경과되면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경과되면 판매가 확정된 거니까 그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당사가 재화의 일부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여기서 자가 공급의 판매 목적 타사 업장 반출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 판매 목적 타사 업장 반출은 반출하는 대로 돼 있습니다. 이걸로 학습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고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즉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보면 무인 판매기, 즉 자판기를 말하는데 무인 판매기 이한 재화의 공급은 그 자판기에서 그 재화를 빼가는 때가 아니라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현금을 빼가는 때입니다. 인출하는 때. 기타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입니다. 용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무 서비스죠. 예.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 할부, 그 밖에 조건부,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재화 쪽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재화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이건 이제 용역으로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는 보증금, 전세금,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이 보증금하고 전세금을 받았을 때그 보증금하고 전세금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국가가 보고 있죠.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간주임대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자, 그러면 이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정신고 기간 법인 예정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률 개인하고 법인은 과세기간 종률이라면 개인은 6개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료율을 갖다가 공급식으로 보는 거야. 종료율까지가 그 끝나는 날까지가 공급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 기간에 걸쳐, 과세 기간이 두개다 걸친다는 거죠. 1기하고 2기. 예. 부동산 임대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올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율. 앞에하고 똑같죠? 이 말은 뭐냐면 임대료를 미리 다 받거나 이 과세 기간에 걸쳐서, 예, 또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한다고 이제 계약을 썼다면, 그때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하는 그 법인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확정 신고하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신고하는 개인은 과세 기간 종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받거나,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급 시기의 특례라는 건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만약에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식으로 본다는 거. 세금 계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요,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물건을 파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두 매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장은 발급하는 공급자가 보관을 하고요, 한 장은 공급을 받는 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급을 하든 받는 자, 받은 사람이든 발급을 한 자든 공급받는 자든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필수 자료고요.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에 있어서는 송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금 청구서 영수증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그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거래 증빙 및 과세 자료와 같은 기능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사항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쓰는 난 중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난입니다.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하는 자예요. 두 번째, 공급받는 자 거는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착성연월일이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자는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전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누락이 되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작성이 될 겁니다. 나머지 그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한 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하는 거냐면 법인, 그 다음에 개인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 해야 됩니다. 3억 이상. 3억을 외우셔야 돼요. 그런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냅다 빗줄 그으십시오. 그 다음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된다. 거래처한테 발급을 했다면 국세청장한테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자, 그리고요,
과세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만 부가세가 면제된 물건을 팔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들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가 있다면 면세 물건을 팔수 있으니까 과세 사업자가 혹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은 간이과세자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자, 이러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지만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한테 발급을 하는 거고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는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일반 과세자라면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 공급과일가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다음에 계산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수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영수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뭐 간이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뭐 간이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전부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가 아닌 나머지 쪽지 전부를 영수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영수증입니다. 자, 부가세 그 공제를 받는 입장에서 말하면요,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매입자는요, 일반 과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일반 과세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이런 카드 전부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 이두 개를 수취해야지 부가세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부가세 공제 환급을 받고자 하는 공급받는 자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나머지 영수증 이렇게 발급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거 받아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이걸 받아야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영수증 수취에도 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좀 심혈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공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래를 입증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 모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건 제외하고요. 예. 사업자한테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품을 방문접수사에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혼전이 곤란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니까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따라서 그 내용을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경우니까. 첫 번째,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택시, 노점,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그 다음에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밑줄.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요구를 하면은 발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소매업 쪽에 예를 갖다가 잘 봐두셔야 돼요. 예, 지금 말한 거. 이걸 갖다가 예, 종료 표시. 그다음에 자가 공급. 판매 목적 타사 업장 반출은 자가 공급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 숙지하시고요. 예.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요. 얘는 발급해야 돼요. 이건 암기하시고. 판매 목적 타사 업장 반출에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공급이 아니라고 돼 있죠? 예, 공급이 아니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발급을 했다면 공급으로 본다는 것도 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영세 쪽 보죠. 영세 쪽 0%. 영세율은 원래 재화가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거는 반드시 예, 발급을 받아야지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수출은 그러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하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은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데요. 단, 가로 있는 걸잘 보세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제한된다. 이건 왜 그럽니까? 이거 간접 수출이죠? 간접 수출. 간접 수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사가 물건을 수출업자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수출업자는 우리가 수출한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내국 신용장과 즉 로컬 LC하고 구매 확인서를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가 당사라면 당사한테 그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당사는 그 서류를 보고 물건을 공급하게 되죠. 근데 이 물건이 결국에 수출되는 거니까 세율은 몇 프로로 한다? 0%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금계산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세율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간접 수출은 발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네, 간주임대료죠? 예, 간주임대료. 예, 전세금 보증금의 이자. 발급할 일이 없어요. 예, 발급한다는 게좀 이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을 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할때 등은 현금 영수증까지 말해요. 즉, 카드 전표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도 발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를 발급하면 이중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한 경우, 예, 세금계산서 요구를 해도 예,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요, 예, 공급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좀 특례가 있어요. 업무를 보다 보면 물건을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예, 발급을 하려면 좀 힘들기 때문에 특례를 두고 있는데 다음 세 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례입니다. 첫 번째, 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처별로 1여골 한 달치 여기서 역자는 달력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달력으로 한 달. 달력으로 한 달은 뭐큰 달,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 다음에
2월이 6년이면 29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한 달치, 한 달치를 그 달에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래서 발행일자는 작성연월일을 말해요. 작성연월일을 말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세금계산서 이 발급 시기에 특별히 보면, 물건을 팔 때마다 계속 발급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취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한 달치 거래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번을 보면, 예. 그러면 거래가 한달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한달 내에 끝나는 경우라면 그 끝나는 날 있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 이어진다. 한 달, 두 달, 세달 길어진다. 그러면 최대가 한 달씩, 그러니까 한 달을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특례라 해도. 예. 그래서 그 달에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발급하는 거고,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한달 이내에 끝난다면 그 끝나는 날을 발급일자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관계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일 거래일자를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관계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1, 2번이 중요합니다. 1, 2번. 1, 2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착될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선세금계산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그 대가를 물건을 주기 전에 그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7일 내에만 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그 돈을 받는 날 있죠? 세금계산서를 그돈 받는 날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예, 공급 시기를 본다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아요. 대금을 받고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니까 선세금계산서죠. 예.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데, 이런 경우에 공급 시기는 대금을 받는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금을 받는 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내에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특례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날 7일이다. 이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좀더 자세히 붙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물건을 팔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7일 내에만 받으면 돼요. 7일 내에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물건 주기 전에 발급을 했는데, 이 세금계산서 만약 발급한 게 있다면, 그 발급한 거,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 발급한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돈을 딱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요. 그 돈을 받는 날이 이제 공급 시기가 되는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7일 내에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좀더 넓게 보면. 그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고, 그것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도 보겠다. 정상적인 발급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요, 7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7일 지나서 받아도 되는 그런 좀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그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그 다음에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이렇게 적었다면, 그 대가를 7일 내가 아닌 7일 경과 후에 받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 발급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금계산서의 수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치는 거죠.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 물건이 반품돼서 들어오면 환입된다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한 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 음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건 말이에요. 표시를 해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적는 거예요. 비고란에 뭐 적는다고? 최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쓴 겁니다. 계약의 해제로 제한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씁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음으로 표시하게 되죠. 붉은색 글씨는 지금 요즘에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어서. 그 다음에 계약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에게 추가 또는 차감이 되는 그러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할인, 애누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 증간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똑같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나 음으로 표시를 한다. 이게 차감이 이제 할인 같은 거, 애누리 같은 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차감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냐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이제 붉은색 글씨를 쓸수 없으니까.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정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라는 말은 실수로 이런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다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경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경정은요, 경정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가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이 됐을 때, 이를, 너무 많이 납부됐으니까, 그리고 너무 적게 또 환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환급을 받고자 할 때, 그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정정하여 이걸 좀 환급해 달라라고 그 촉구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은 3년 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고 경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수정은 부가세 조금 낸거 또는 잘못된 거 고치는 걸 수정이라고 그러고요. 경정은 부가세를 너무 많이 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빼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그럴 때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해서 취소시켜야 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요.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좀 더, 이해를 좀 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그 세금계산서 용지 있잖아요. 그
실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세금계산서 그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지를 살펴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자리가 어딘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하라고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 수정하라고 나온 내용,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게 붉은색 글씨, 음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